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구려는 국초부터 주변국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합니다. 3대 대무시왕 때, 그러니까 서기 21년, 북방의 강자 부여를 굴복시켰고, 5대 보문왕 때, 서기 49년, 후한의 북편과 의양 상곡 태원을 습격하여 그 위용을 떨칩니다. 그리고 6대 태조대왕은 자주 후한을 공격할 정도로 국초부터 강국의 위용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태조대왕이 연로해지자 이복동생인 수성이 태조대왕을 위협하여 왕위에 올라 차대왕이 됩니다. 이 차대왕이 태조대왕 아들들을 죽이고 폭압 정치를 자행하자 165년 연나부 조의 배설에 있던 명림담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신대왕의 휘는 백고로 태조대왕의 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신대왕은 차대왕과 달리 화합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이 차대왕이 태조대왕 아들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여 다음 기사는 신대왕이 화합 정치를 국정 시책으로 표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신대왕은 차대왕의 폭정으로 어수선해진 국정을 쇄신하는 데 노력합니다. 게다가 그는 일대의 정치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명림담부를 국상으로 임명을 하고 자귀를 더하여 패자로 삼아 중원과 지방 군사를 담당하게 하고 아울러 양맥의 부락을 거느리게 했습니다. 따라서 좌우보를 바꾸어 국상으로 한 것은 이때부터 비롯됐던 것입니다. 이는 삼국사기 16권 고구려봉기 신대왕 편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구려 정치 체제는 국왕 및 좌우보를 두어 신하를 통솔했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보를 통합하여 국상으로 단일화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 국상은 왕의 명을 직접 받아 고구려 오부에 전달하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재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본래 고구려는 5부족이 모여 건립한 나라였던 만큼 각 부족의 수장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영토에 대해서 독자적인 지배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족 수장인 대가들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던 회의가 바로 제가회의였던 것입니다. 이 제가회의를 주재하는 배설로 국상을 새로이 설치한 것은 국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치를 다진 신대왕은 내정이 안정이 되자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중원의 간담을 서늘케 한 정복왕 태조대왕의 동생답게 그 역시 영웅의 면모를 보인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역사서인 후한서에는 그가 후한을 공략했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이는 환제 말 서기 166년에서 167년 선비 남흉노 및 고구려 사자 백고가 함께 연합을 하여 침략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부에서 현을 청거하여 도요장군을 삼아 정권을 줍니다. 이는 고구려가 선비와 힘을 합해 후한을 공략했다는 기록입니다. 당시 선비에는 단석계라는 영웅이 출연합니다. 그는 동쪽의 부여에서 서쪽의 돈황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여 선비를 부족 연맹체에서 대제국으로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이에 현은 진에 이르러 병사를 시기하여 훈련합니다. 그런 뒤에 제장을 독려하여 호노와 백고 등을 공격하니 모두 파산하여 퇴주했던 것입니다. 이는 적이 3년 만에 병경이 안정됩니다. 이때 선비는 동서로 1만 4천리, 그리고 남북으로 7천여리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신대왕 이전 태조대왕 시절 선비와 협력을 하여 후한을 공격하여 후한을 궁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4월에 왕이 선비 8천명을 데리고 요동 요대현을 공격하니 요동 태수 채풍이 군사를 거느리고 신창에서 싸우다 죽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하인 공조영과 용당과 백마연 공손포는 몸소 체풍을 위하여 막다가 함께
몰진하여 장수들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이는 삼국사기 15권의 고구려 봉기 태조왕 69년 일입니다. 이처럼 신대왕은 자신의 형인 태조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선비와 동맹을 하여 후한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대왕이 후한을 공격한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대왕이 명림담보에 의해 옹립이 된 만큼 그의 왕권은 취약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옹립한 세력은 명림담보 외에도 관나부 우태와 미류, 비류나부 조의 양신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차대왕에게 왕위에 오르라 부추긴 사람들로 차대왕을 배신하고 신대왕에 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대왕으로선 이들이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해야 했고 그 히든카드를 선택한 것이 바로 후한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대왕 후한 공격은 결국 후한의 보복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서기 168년에 한해 현도 태수 경림이 침략해와서 고구려 군사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이에 왕은 스스로 항복을 하여 현도에 복속되기를 빌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 16권의 고구려 봉기 신대왕 4년이라 했습니다. 이는 후한이 현도 태수 경림을 보내 고구려로 침입해 고구려 군사 수백 명을 죽이자 신대왕이 스스로 항복하여 현도에 복속되기를 빌었다는 기록인데 과연 이를 그대로 믿어야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군사 수백 명이 죽었다고 고구려 왕이 직접 항복을 청했다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고구려는 보본 왕 때 북양, 의양, 상국, 태원을 공략했고 또한 태조 대왕 때는 수십 차례 후한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고구려가 고작 군사 수백 명이 죽었다고 왕이 직접 항복을 청했다. 이는 중국 측의 고의적인 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증거가 후한서의 의미심장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는 건영 원년, 그러니까 서기 168년 12월 선비와 예맥이 후한의 유주와 병주를 침략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맥이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일까 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하여 예맥 쪽은 지금의 하북성과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종족을 이끄는 말로 이는 부여와 고구려 옥조 동해를 포괄하는 집단 용어입니다. 하여 당대 조령집에는 예맥이 곧 고구려를 가리키는 말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당나라 시기에 고구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조선과 함께 예맥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남 안정복 선생이 지은 동사강복에도 후한서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겨울 12월에 고구려와 선비가 한해 유병 두 주를 침범했다. 이는 동사강목 이때가 무신년 신라 아달라왕 15년, 고구려 신대왕 4년, 백제 초고왕 3년, 선비와 예맥이 유주와 병주를 침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후한의 현도 태수 경림이 침공을 하자 신대왕이 후한군을 물리치고 선비와 연대하여 후한의 반격을 가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구려와 선비와 함께 공격한 유주와 병주의 위치는 어디일까 하는 것인데 바로 유주는 지금의 북경과 천진 일대이고 병주는 하북성과 산서성 태원 일대입니다. 하여 만주 지방에 있던 고구려가 저 멀리 산서성까지 원정을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신대왕 이전 모본 왕 때 이미 산서성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봄에 왕이 장수를 보내어 한해 우북편과 의양 상곡 태원을 침공하더니 한해 요동 태수 채동은 은혜 신이로서 우리에게 대함으로 다시 한가 화친합니다. 이는 단 한 줄밖에 안 되는 기록이지만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평 의양 상곡은 지금의 북경 인근 지역이고 태원은 산서성 중심 도시입니다. 이때는 고구려가 건국한 지 채 100년도 안 되었는데도 저 먼 산서석까지 공략했다는 것은 바로 고구려가
그만큼 강력한 군사를 보유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과 고구려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은희와 신유로서 대하기 때문에 화친을 했다는 기록은 아마 삼국사기가 중국 적 사료를 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오히려 한나라가 고구려 공격에 놀라 액을 복걸하며 군사를 거두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는 아마 고구려는 북평의양 삼국 태원을 습격함으로써 한나라로부터 침공하지 말라는 의미로 막대한 보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공략한 지역은 고구려 영토로 귀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태조왕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년 2월에 요소에 10성을 쌓아 함병을 방비했다고 삼국사기 51권의 고구려 봉기 태조대왕 3년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고구려가 요소를 차지하여 그곳에 성을 쌓아 한나라 침입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고구려가 요소를 차지했다면 언제 차지했을까 하는 것인데 그건 앞서 모봉왕 때 북평의양 삼국 태원을 습격한 기록을 미루어 보아 모봉왕 때 이미 요소를 차지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태조왕과 차대왕 신대왕으로 이어지는 내부 혼란으로 인해 산서 북부와 요소 지역을 빼앗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대왕은 모범왕 때 구축한 요소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유주 병주 원정을 감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현도 태수 경림을 물리치고 선비와 함께 유주와 병주에 진격한 고구려군이 이 지역을 차지했는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한은 고구려가 유주 병주 원정을 단행한 지 4년 후에 다시 고구려에 침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침입이 4년 전 고구려 침공에 대한 분풀이인지 아니면 고구려에게 빼앗긴 유주 병주를 되찾기 위한 것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신대왕이 후한 깊숙한 곳에 위치한 황하 북부인 유주 병주의 원정을 나갔을 때 아마 후한 영토 일부분을 잠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시기 후한은 만의의 반란과 농민의 봉기와 환관 및 외척 간의 다툼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한은 절치부심 때를 기다리며 국력을 키우다가 4년 후에 고구려를 재침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기 172년 후한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는 삼국사기 맹림담부열전에는 이때 후한군을 이끈 장수가 현도태수 경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한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고구려 조정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일부는 맞서 싸워 고구려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서기 172년 겨울 11월에 한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이에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물으니 모두 의논하여 말합니다. 한의 군대가 수가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가볍게 여길 것이니 만약 나아가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비겁하다고 여겨 자주 올 것이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습니다. 이것은 소위 한 사람이 관을 지키면 만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경우라 했습니다. 그러니 한의 군사가 비록 수가 많으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니 군사를 내서 공격하여 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림담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명림담부가 말하길 한은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은데 지금 강병을 거느리고 멀리 와서 싸우려고 하므로 그 기세를 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군사가 많은 자는 마땅히 싸워야 하고 군사가 적은 자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병가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지금 군량을 천리나 넘게 옮겼기 때문에 오래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 만약 우리가 도량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고 덜을 비워서 대비를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만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리고 궁핍해져 돌아갈 것이니 이때 우리가 날랭 군사를 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명림 담부가 내놓은 전략은 청야 수성 경벽전이었습니다. 이 청야 전술은 이후 고구려의 대표적인 전술이 되었고 훗날 수나라 대군에 맞서 얼지문덕이 구사한 전략이 됩니다. 바로 이를 명림담부는 간파하여 철저한 수성전을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에 참전한 정청숙은 고구려는 석을 쌓아 깨뜨리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고구려의 축성술은 동아시아 최고였습니다. 고구려는 성 주위에 깊은 해자를 파고 성벽의 보루를 높여 적이 넘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성이 얼마나 높았나 하면 백암성은 최소 10m이고 요동성은 20m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에 신대왕은 국상 명림담부 의견을 받아들여 청야 수성 경백전을 후안군을 상대합니다. 왕이 그렇게 여겨 성을 닫고 굳게 지킵니다. 한인들이 공격을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사졸들이 굶주림으로 이끌고 퇴각을 하니 이에 명림담부는 기병 수천을 거느리고 뒤쫓아가서 자원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한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여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 신대왕은 크게 기뻐하고 명림담부에게 자원과 질산을 시급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청야 겸벽 수성전으로 주위에서 식량을 얻지 못한 후안군은 시간이 갈수록 사기가 저하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결국 식량 부족과 사기 저하로 후안군은 본국으로 철수하는데 그들을 고의 보낼 고구려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를 기다려 고구려군은 후안군을 공격하여 단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대성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삼국사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중국사서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후안이 이를 치욕스럽게 여겨 기록에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자원 전투 패배는 후안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됐고 당시 후안은 십상시로 대표되는 환관과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이 한창이었던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환관과 외척의 전횡으로 나라 살림은 엉망이었고 이들 기득권 세력들은 농민들을 지어짜 농민 봉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어렵게 힘을 키워 고구려를 공격을 했으나 고구려군에게 크게 패했으니 당시 후안 조정은 절망상태였습니다. 또한 자원에서 후안이 고구려에 대패하자 그동안 눈치를 보던 요동의 공손탁이 스스로 요동 태수라 칭하고 후안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게다가 각지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사력이 괴멸된 후 한 조정으로서는 이들을 막을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 184년 일어난 황건적의 난은 농민들의 반란 중 가장 큰 반란으로 이는 후안 조정 자체를 전복시킬 만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황건적 난은 주모자 장각이 병으로 죽음으로써 어영부영 끝났으나 정부군이 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군벌이 난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황관과 그를 따르는 1만여 군사를 칠 여력이 없던 대장군 하진이 서량의 군벌 동탁을 끌어들임으로써 군벌들이 난립을 하여 결국 후안은 종말에 이르고 삼국시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이는 신대왕은 태조 대왕처럼 유주와 병주를 공략하여 고구려 기상을 떨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 대첩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 판도를 크게 뒤흔든 대사건이었습니다. 신대왕과 명림담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인이고 신대왕의 유주 병주 원정과 자원 대첩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